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, 원장님. 글쎄 말이야, 올 여름에 지난 겨울을 보니까 네. 너무 춥지 않아가지고. 맞아요. 올 여름은 정말 더울 것 같아요. 저는 여름이 정말 싫은데. 저도 너무 싫어요. 우리 작년 여름에 이거 찍으면서 너무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. 그쵸. 조명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랬어요. 너무 뭐 에어컨 소리 들린다고 또 에어컨도 못 켜고. 맞아. 그랬네요, 진짜.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아주 시원한 커피가 있다는 거. 시원한 커피, 네, 좋습니다. 아이스 빨리 먹고 싶네요. 오늘은 뭘 준비하셨나요? 아,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아이스 에스프레소. 네. 그죠. 뭐 겨울에는 그냥 우리 뜨거운 에스프레소 먹는다면 네. 여름에는 아이스 에스프레소. 바로 이 길에서는 오늘 뭐죠? 카페 프레소. 네. 라고 부르죠. 아이스 에스프레소. 그냥 먹기에도 굉장히 쓴 에스프레소인데 이렇게 먹으면 어떨지 궁금하네요. 아, 그렇죠. 네. 하여튼 뭐 모든 음식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죠. 뭐 청양고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먹기는 힘들지만 네. 된장찌개에 들어간 청양고추는 너무 맛있죠. 아, 저도 개인적으로 청양고추를 못 먹지만 제가 그 부추전에 들어가는 청양고추는 네. 제가 50개를 넣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. 표현 너무 좋으시죠. 네. 아,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뭐 아주 기본되는 거 예,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방법 알려드리고 네. 또 그 다음에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스페셜 또 에스프레소 먹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, 만들어 주세요. 자, 첫 번째는 그냥 얼음을 넣어서 제가 바로 부을 겁니다. 얼음을 잔은 제가 한 200ml 정도 되는 잔입니다. 그리고 아이스 에스프레소는 또 딱히 뭐 이런 잔을 써야 된다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는 200ml 칵테일 글라스를 많이 씁니다. 또는 와인 글라스도 제가 쓰기도 하고요. 뭐 우리가 항상 늘 방송에서 많이 보여줬던 라떼 마키아토 이런 잔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잔보다는 이런 칵테일 글라스 쓰는 게 좀 더 고급스럽겠죠. 자, 부어주실래요? 아, 붓는 거 하면 되네. 네. 자,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직접 바로 얼음 위에다가 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? 아무래도 얼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온도 자체가 빨리 식지 않는다는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때요? 여기다가 얼음을 넣고 믹싱을 한 다음에 믹싱을 또 냉각을 시킨 다음에 잔에다 옮겨 주겠습니다. 얼음은 너무 적게 보면 녹아버리니까 얼음 한 반 정도 정도 넣으시고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냉각을 시키는데 이때도 이 냉각 시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빨리 다른 작업을 해서 아이고 이런 그죠? 제가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. 이렇게 항상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했죠. 자, 얼음을 먼저 한 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부어주면 됩니다. 자, 그럼 어때요? 연도 보시다시피 모양적인 건 어때요? 딱 위에 뜨기 때문에 모양은 훨씬 더 이쁘죠. 그래서 어때요? 아무래도 얼음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 얼음이 적게 들어가서 냉각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적으로 보면 얘가 더 시원할 거고 그러면 모양적으로 보면 얘가 더 좋겠죠. 그럼 어쨌든 둘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고유미 부원장은 어느 게 좋아요? 저는 크레마가 보이는 그렇죠. 게 더 좋아요. 네. 바로 먹는 방법을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블랙으로 한 모금 드셔보실래요? 아, 그럼 온도 차이를 한번 먼저 느껴보고 갈까요? 거기 한번 맛을 오늘 온도 차이가 어떤지. 요거는 이제 그냥 부은 거. 요거는 이제 냉각시켜서 부은 거. 근데 시원함은 좀 차이 있겠죠? 아, 확실히 온도가 이게 조금 더 차갑고 얘는 좀 더 부드러우면서 약간 미지근해요. 그렇죠. 요런 게 있으니까 뭐 그래서 요거는 드시던 같아요. 더 녹이시면 뭐 더 시원하게 드실 수는 있겠죠. 네. 자, 이제 블랙으로 드셨으니까 두 번째는 자, 우유. 자, 우유를 부어서 한번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유를 부어서 예,
이제 우유를 부어서 맛을 한번 봐주세요. 자, 세 번째는 설탕 시럽인데 우리 지난번 방송 때 설탕 시럽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죠? 네. 제가 그 방법 그대로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설탕 시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제 세 번째죠. 첫 번째는 블랙으로 마신다. 두 번째는 우유를 넣어서 마신다. 이제 세 번째 설탕 시럽을 넣는다. 설탕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설탕을 어떻게 안 넣겠죠, 그죠? 그래서 시럽을 사용합니다. 어떤 차이 느꼈나요? 네, 차이 느껴지고요. 사실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았는데. 그죠, 아무래도 취향이 좀 있으니까. 네네. 세 번째는 바로 또 설탕과 시럽과 우유를 같이 넣어서 또 한번 맛을 보도록 예쁘다. 하겠습니다. 자, 또 맛을 봐주세요. 이거죠. 네, 아무래도 달콤해야 돼요. 뭐 대한민국 최고의 커피, 바로 커피 믹스. 뭐 그런 먹는 느낌이 되겠죠.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.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저는 맛있게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이 먹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많이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또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? 네. 그 뜻이 바로 이 커피도 좀 맛있게 드신다면 이 에스프레소도 여러분들 어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. 특히는 어떻게요? 많이 식후에 그죠? 이렇게 단정히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, 더울 때 먹으면 너무 좋겠고 식후에 먹어도 좋은데 얘가 맛이 있어요. 근데 단맛이 들어가니까 먹을 때 그냥 딱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엔 이거가 더 땡기고요. 그 다음에 단 거 그래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드럽게 이렇게 드시면 그렇죠. 될 것 같아요. 점점 줄일 수 있고. 네. 그렇죠. 근데 카페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나요? 아, 제가 그 뭐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많이는 없더라는 거죠. 메뉴판에도 아직도 아이스 에스프레소라는 메뉴가 없고. 네, 판매하기에는 너무 비주얼이 너무. 그래서 아무래도 잔이 예쁘지 음료가 썩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. 그렇죠.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양이 적으니까. 가격 대비 네. 또 양이 적으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은 여러모로 이 에스프레소 커피가 참 매력적인데 참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고 또 먹는 방법도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우리 고용 부원장이겠지만 사실은 상품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여기 조금 더 이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? 늘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돈을 지불했을 때 그 값어치를 제가 인정할 거냐 아니면 좀 부족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걸 어떻게 고급스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오, 좋아요. 이 음료의 가치를 높여주세요, 원장님. 네. 뭐, 제가, 작년에 이제 방송도 했지만, 네. 우리가 힘들 때 했죠, 방송을. 뭐, 그때 여러분이 잠시 지나가셨겠지만, 카페 프레도 네. 캐릭터라는 메뉴를 저희 방송했었죠. 맞아요.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, 카페 프레도 캐릭터라는 메뉴를 한번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보다 훨씬, 네. 예쁘니까 보기 좋을 것 같고 만드는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